됩니다. 안녕하세요. 까니까니 까니짱입니다. 안녕. 오늘은 제가 충남 예산시장에 왔는데요. 최근에 이곳이 완전히 탈바꿈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와 봤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고고고! 어머, 여기 진짜 옛날 그런 슈퍼 같다. 소금을 이렇게 파는데? 김이다, 김. 들어가 봐도 돼요? 슈퍼 엄청 커. 이거 많이 먹었는데 이거. 이 사탕 이름 뭔지 알아? 뭐야? 옥춘이. 아, 옥춘 있네. 저거 옥춘. 옛날 슈퍼에는 이런 게 다 팔았어. 나도 기억해. 감사합니다. 전기 재료 밤 까드립니다. 전파사네. 전파사는 뭐 하는데요? 막 가전 제품 고장 나고 그러면 들고 가서 고쳐달라고 하고. 그래서 수리 전문점이구나. 옛날엔 AS 센터가 요즘 같지 않았거든. 고기 먹자. 여기 차림표가 있습니다. 상차림, 뭐 불판, 대여, 여기 구이 야채까지 다. 감사합니다. 네. 네, 불판 왔고요. 고기는 여기서 파나 보다. 뒷고기, 삼겹살, 도래창. 값이 되게 괜찮은데?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고기, 삼겹살. 카드를 투입구 안에 넣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5분 뒤에. 감사합니다. 삼겹살 먼저. 이게 뒷고기. 소주. 낮만 아니면 소주 한잔 하는 건데 아쉽습니다. 여기 소주 한잔 하기 너무 좋은 분위기예요. 뭐 언제 낮밤 가렸다고 그래? 몰라, 이따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짠. 삼겹살 여기 쌈장 올려가지고. 깻잎에 이거 파절이랑 마늘이랑. 분위기가 좋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 뒷고기랑. 근데 이렇게 하니까 뒷고기랑 구별을 잘 못하는데, 포근하니까. 이야, 야무지게 굽습니다. 너무 맛있다. 자, 이번에는요, 이거 상추 쌈에다가 먹어볼게요. 삼겹살 하나 딱 올려가지고, 여기다 쌈장도 올립니다. 이거 마늘 하나 올려요. 그래서. 뒷고기. 왜 이렇게 맛있어? 여기 쌈장 살짝 올려가지고.
뒷고기 진짜 맛있어요. 안 되겠다. 저 소주 한 잔만 하겠습니다. 왔으니까, 충남 왔으니까 요 이제 우린 아, 네,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 소주. 그래, 완벽해. 이제 완벽해요. 자, 이번에 고기 두 점에 파절이를 올려가지고요. 아, 너무 좋다. 오, 여기 하루 종일 뭐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침, 점심, 저녁. 자, 이번에 뒷고기 하고 쌈장 쫙 올려. 여기서 짜장면 한 그릇 먹어볼게요. 재료가 소진. 근데 되게 저렴해. 짜장면이 5,000원이야. 칼국수. 안녕하세요. 아, 저 혹시 마라칼국수. 네, 마라칼국수. 네네네. 마라칼국수 나왔습니다. 와. 향 너무 좋다. 아. 와, 너무 맛있어. 면발도 맛있고 이 칼국수 자체가 되게 맛있는 육수 그런 맛이 느껴지거든요. 이번에 겉절이를 딱 올려가지고 와, 김치도 맛있어. 풀려. 재료들도 엄청 푸짐해요. 사실 저는 마라 향이 너무 강하면 잘 못 먹는데 이건 적당해가지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감자. 잘 먹었다. 아, 네네. 저 이거 한 병하고 이거 한 병 주세요. 그 잔도 하나 주세요. 간단하게 커피 한 잔. 난 이거 먹을래. 애플 스위티. 외산사과로 만든 애플 스위티. 오빠는 알지? 응.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훨씬 더 잘 꾸며져 있다, 생각보다. 오, 뭔가 먹거리도 좀 있고 좀 볼거리도 있고. 아까 그 빈 공간에 다 들어오면 꽉 차고 진짜 재밌을 것 같아. 확실히 재밌을 것 같아. 이번엔 뭐 먹으러 갈까? 선봉국수. 자, 여기 메뉴가 파기름 비빔국수랑 진한 멸치국수 있는데요. 값이 너무 괜찮은데요?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어, 맛있겠다. 엄청 고소해요. 이 간장 약간 짜파게티 같기도 해, 살짝. 근데 간장만 들어갔는데도 뭔가 여러 가지 맛이 느껴져요. 오, 되게 맛있네. 면이 엄청 쫄깃한데? 아니, 이게 진짜 너무 맛있는데?
아, 여기도 오, 오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아, 지금 먹을 수 있어요? 네. 메뉴를 선택해 주세요. 닭구이. 아, 여름에는 진짜 맥주랑 먹으면 끝내주겠다. 저 빅맥. 그니까 저거 저기 앉아갖고 먹으면 끝내주겠어. 기름기를 쫙 빼갖고 되게 담백한 그런 옛날 바비큐입니다. 오, 이 소스 되게 맛있네. 약간 고추장 소스? 저희를 부먹해도 좋아요. 와. 와. 이거 먹으니까 또 맥주 생각이 좀 나는데 아까 마셨으니까 여름에 여기서 이렇게 사가지고 치맥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짠! 오늘 이렇게 충남 예산시장에 와서 한번 둘러도 보고 먹어도 봤는데요. 여기만의 시장 그 느낌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특색 있는 곳이라서 너무너무 재밌기도 했고 맛도 있었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와서 이렇게 한번 둘러보고 싶어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